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이입니다. 저희 60대 회원님 중에 다리가 상체에 비해서 굉장히 가늘면서 하체에 힘이 약하시고 다리가 약하다 보니까 또 자주 넘어지시는 그런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요. 하체를 강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잘 찾는 동작들을 연습하셔서 평소에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다리에 힘이 생기시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힘들지 않으시고요. 낙상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체를 강화시키며 균형 감각도 키워줄 수 있는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팔을 멀리 뻗어 바닥을 짚고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자, 내 어깨에서 내려온 자리에 손목이 있도록 놓아주세요. 허리를 쭉 아래로 내리면서 꼬리뼈를 위로 올리고 고개 들어 천정 바라봅니다.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서 바닥을 쭉 밀어주면서 배꼽 바라보세요. 마시며 허리 낮추고 천정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높이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마시며 허리 낮추고 척추가 유연해지고 허리를 강화시킵니다. 등을 높이 끌어올려서 바닥을 쭉 밀어보세요. 네, 바로 하셨다가 양손 가운데로 오른발이 들어오고 뒤에 있는 발가락을 세워봅니다. 뒤쪽 무릎을 펴면서 쭉 뒤꿈치를 바닥 가까이 밀어보세요. 자, 이때 앞쪽 무릎은 굽어져 있고 뒤쪽에 종아리가 시원하게 당겨올 거예요. 자, 그대로 뒤꿈치가 닿는 만큼 딱 내려놓고 앞쪽 무릎을 점점 펴서 쭉 뻗어봅니다. 자, 앞쪽 뒤쪽 무릎이 펴지면서 다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자, 그대로 중심을 잡으면서 자리에 일어납니다. 다리가 지금 너무 앞뒤로 넓으면 살짝 앞쪽으로 이동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제 양손을 등 뒤에서 양손을 합장해 봅니다. 이렇게 합장이 힘드신 분은 그냥 손으로 깍지 끼어서 아래에서 잡아보세요. 자, 그대로 합장한 상태로 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숙여서 90도 정도만. 이제 중심을 잡고 잠시 유지합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그 손을 풀어서 손목 흔들흔들. 자, 이번에는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그득히 마시고 내쉬며 무릎 구부리면서 고개 들어 천정을 바라보고 바로 하셨다가 자, 다음은 다시 무릎 구부리면서 팔을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가슴은 더 열어줄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자리에 돌아옵니다. 양손 마루 짚고 그 발이 뒤로 가서 왼발이 앞쪽으로 들어오고 무릎 구부려서 자, 이제 뒤쪽 뒤꿈치를 점점 바닥 쪽으로 꾹 눌러보려고 다리를 시원하게 늘려봅니다. 자, 이제 앞쪽 무릎도 펴주면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보세요. 종아리에서부터 가장 많이 당겨오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대로 자리에 일어서려고. 자리에 일어섰는데 다리가 뒤에 너무 멀면 살짝 반보 다가오세요. 양손 등 뒤에서 합장을 하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늘기 마시고 내쉬며 상체 바닥에 수평이 되려고 숙여봅니다.
자, 이때 중심을 잘 잡으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손을 풀어서 손목 흔들흔들. 가슴 앞에 협정하고 무릎 구부려서 영웅 자세. 천정 바라봅니다. 바로 하셨다가 한 번 더 쭉 뒤로 넘기면서 가슴 활짝 열고 심장과 폐를 한껏 늘려줍니다. 네, 바로 하셔서 그대로 다리 돌아오고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다음은 한발서기 동작입니다. 요통도 예방할 수 있고요. 죽은 엉덩이도 살려주고 하체를 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자, 먼저 양손을 허리를 짚고 한발을 들어 올려서 직각이 되도록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상체를 세워줍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집중하면서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 이제 잘 되시면 무릎을 살며시 열어주면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잠시 유지하고 무릎이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충분히 올려주세요. 아래로 스르르 내려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반대쪽도 해보시면 지금 나의 다리가 어느 쪽이 약한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양손 허리에 두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직각이 되도록 다리를 충분히 높이 들어보세요. 잠시 유지합니다. 상체도 세워주고 그대로 벌려주면서 옆으로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꼭 주고 유지.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무릎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올려보세요. 좋아요. 그대로 아래로 스르르 내려옵니다. 엄지손 맞닿기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자, 오늘 배운 동작들을 꾸준히 따라 하시면서 우리 하체 건강과 함께 균형 감각도 키워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